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나눈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부분적으로 이미 행하고 계시고 또 하실 텐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지금 작정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에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러한 요소들을 반드시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주일 낮 시간이라 보도나무교회 설교는 다른 교회 예배보다 정말 길지만 그래서 다 못 살펴봐서 이제 나눠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네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찾으려면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야고보에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또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간음한 여인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들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는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음한 여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랑의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한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랑은 심각한 죄인데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그럼 세상 사랑이 뭐냐는 거죠 우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원수된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을에 단풍놀이 가는 것도 이렇게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영화 가는 것도 세상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세상 체제를 말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은 그러한 세상 체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랑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랑은 정확하게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이해와 방식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만은 예수 믿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될 줄 아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나라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표,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치와 방식을 위해 따라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가 함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얼마 전에 나온 기초성격공부 3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한 단원 전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처럼 세상 사랑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도록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까? 네, 형식적인 신앙이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형식적인 신앙이 버려져야 합니다. 즉 율법적 신앙이 버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모스 5장 4절 6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라 그러죠.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런던에서 출판된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경 주제별 사전이에요. 아주 귀한 책인데요. 그 책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서 그 책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형식적인 신앙, 영어로는 superficial religion, 이 형식적인 신앙을 들면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지금 제가 읽은 이 구절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려면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되 베델을 찾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매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장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가 시간상 책에는 나중에 보시고요, 성경 구절은 생략할게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고 그가 세겜을 떠난 뒤에 단을 쌓고 회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그곳은 거룩한 예배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한 첫 지점으로서 그곳에 도착한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서 깊은 곳이죠. 근데 그곳으로 찾지 말라.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서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대신해버린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도 그거예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신앙으로 잘못 이해한다니까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이사 시대 같은 시대거든요. 이 아모스 시대에 이들은요 이러한 유서 깊은 장소를 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보통 우리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보세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을 했냐면 아침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3일마다 십일조를 드렸다고 써 있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소운 죄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걸 보면요 그들은 그것을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오늘날은 주일날 몇 가지 형식적인 의식만 지키는 이렇게 전락해버린 사람들 중에서도 주일날 기쁨으로 와서 예배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 못해서 성수진이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무라도 하러 오는 거죠. 나 빨리 갔다 올게. 그리고 왔다가 시간이 좀 길어지면 이제 인상 쓰다 가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십일조를 드리되 기뻐함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은 그걸 누구한테 드린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델이 우상이 된 거고요. 부엘세바가 우상이 된 거죠. 그곳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대신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아모스 시대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서 베델을 찾지 말라 그런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가 만든 놋뱀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의지하게 되자 그것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의식들은 중요하지만 본질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 즉 율법적 신앙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고요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것이고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이고요 가르치는 것이 사는 것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 가짜들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 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교적인 모양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찾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과 겸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 그 작은 첫 번째. 우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겸손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찾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그중 하나가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거치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만한 자거든요. 그만큼 심각해요. 이처럼 겸손이 중요하고 교만이 심각한 죄인데 성경에 보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찾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스바냐서 2장 3절.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여기 보면요, 공의를 구하는 것과 겸손을 구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반면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심각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두 번째 아래 이제 더 작은 하나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작은 두 번째 아래 간단히 요점이라도,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목이 굳어가지고 야 인마 나 왜 뭐가 있냐 뭐 이런 까부고 있어 뭐 이런 사람만 교만할 줄 아는데요, 교만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남방 유다에 위협이 될 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남방 유다가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했는데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군사를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그들은요,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는 항상 심각합니다. 그 30장 1절부터 보면 잘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채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작은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랬는데요, 그 두 번째, 교만의 전형적인 열매는 안일함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전형적인 형태가 뭐냐면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열매가 뭐냐면 안일함입니다.
아니랍니다. 교만한 자들은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믿을 만한 것을 있을 때 그들은 아니랍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인가. 아니람이 이처럼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하는 교만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 아니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가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스바냐서 1장 12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스바냐서가 잘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장, 3, 1장, 2장, 3장. 잘 다루고 있어요. 자, 1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이 샅샅이 찾아내서 벌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을 벌하시겠다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여기 교만, 그러니까 아니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 ESV 성경을 보면요. 아니란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구절은 아니란 자들을 찌꺼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찌꺼기에. 여기.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니란 자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심각합니다. 제가 페트라 주석 이렇게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릇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속담투의 표현이다. 그 당시 속담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48장 11절.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과 연결되어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자들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아니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포도주에 가라앉은 찌개와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둘 경우 질 좋은 포도주를 나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제가 포도주 만드는 공장을 잘 모르죠. 안 가봤어요. 아, 독일 집회를 마치고 독일 성에 갔을 때 큰 포도주만 통이 있는 건 봤지만 그 과정은 안 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만드는 걸 잘 알겠죠. 그러면 여기 포도 이걸 보면 포도주가 있는데 이게 잘 수송해야 되는데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전체가 나빠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아모스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배대를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대신해버린, 그 사람 찾지 않은 이 아니란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뭐에 비교하느냐, 이 포도주 통에, 포도주를 만드는 통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에 비유한 거죠. 그만큼 심각한 거죠. 아니란 성경이 가면 그만큼. 그러니까 아니란 가운데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그분의 부흥책에서 죽은 정통주의, 그걸 제가, 저는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인격체와의 관계를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전적으로 정통인데 전적으로 쓸모없는, 왜? 하나님 생명의 역사 거기 없으니까. 바리새인처럼 교리를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하는 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이걸 말하면서 이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아니람이라고 들거든요. 이와 같이 아니란 자들은
그게 교만인데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무서운 죄악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니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교만을 돌이키지 않으면 찾아도 응답 안 하십니다. 찾아도 응답 안 하십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중심, 사실 이 모든 걸 다 파면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그리고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들이 중심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변하죠.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찾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